네, 안녕하십니까. 개TV 디스타 TV 학교의 기사학 여러분, 첫 번째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젓가락 부대, 젓가락 부대. 젓 같아서 젓가락 부대가 아니고, 예. 네. 아니, 나는 근데, 그게 있었어. 이제 군대, 이제, 그, 배기보충대 나왔는데, 배기보충대에서 그런 게 딱 있었어요. 우리 그, 어디 걸릴지 막, 그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가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원주에서 하니까, 원주 걸려라, 막 이러면서, 아, 제발 36사단, 36사단, 막 이렇게 존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0일 딱 뜬 거야. 11사단 딱 뜬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혹시 여기 부대 아세요? 이러니까, 어, 거기, 아까 그 사람들이 말하던데, 거기 젓가락 부대라고, 행군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젓가락처럼 다리가 된대요! 막 이러면서 막 존나 무섭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존나 쫄았지. 실제로 ET형 만난 적은 있나요? 이러시네요. 아니, 같은 부대 나왔다니까. 내가 선임이었고, 제가 후임이었다니까. 와이드가 후임이었어. 저는 뭐, 지금 뭐 저랑 같은 부대가 나오신 분이 있지만은,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군 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예, 열심히 했고, 정말 착했어요. 예. 정말 후임들을 사랑하는, 선임들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었지. 실제로 큰 아이로 물어보시는데, 나 쟤랑 씻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친구가 치사병이었기 때문에 그 생활하는 시간이 달랐어 아예. 그죠. 생활하는 시간이 달라서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제 거를. 그죠. 실제로는 미스테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거의 그 모습을 아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비용이라고. 지금 아까 들어왔었는데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11사단 홍천에 있어요. 홍천. 잠깐만, 이거 이 사람의 종족이 뭐냐? 아, 잠깐만, 나 무슨 종족인데 이렇게 하고 있냐 지금. 테란이겠죠? 테란이겠지. 테란이겠지. 오 예. 자, 저 군대 강원도 원주에 있었는데 이러시네요. 아, 1군 지원 사령부에 있었습니까? 아이고, 네, 좋은 곳에 있었네요. 거기 근처가 우리 집인데. 제 본가. 본가가 거기서 가까워요. 버스 정거장 몇 개 가면은 우리 집이야. 두 개? 세 개? 가면은 우리 집이야. 좋은 데 가셨네. 좋은 데 가셨어. 와이드님, ET형은 군대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ET란 존재. 아니, 착했다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데, 정말 착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나는 그거였어. 우리 부대에서, 그, 모범병사를 투표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모범병사를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1등 했다니까. 모범병사라고, 후임들이 인정한 모범병사라고, 가장 본받고 싶고, 그런 선임 중에 한 명으로 뽑혔어. 아, 진짜 존나 잘했다니까. 군생활도 잘하고, 아, 분교대 가서 1등도 하고. 그죠? 이건 구라가 아니고. 예, 지금 아시는 분 있으니까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물론 제가 이등병 시절 때 좀 패급 소리 듣긴 했지만,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부터 진짜 잘했어. 분교대 1등하고. 그쵸, 조용조용 했어요. 맞아요. 실제 성격이 조용조용하기 때문에. 내가 말했죠, 내가 내 성격이라고. 얘들아, 보직이 뭐였냐고? 아, 보직. 아, 그죠, 보직. 보직은 통신병이었습니다. 통신병. 예. 그죠. 그런 소리 들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군생활 했습니다. 정말 군생활 힘들었지만, 후임들한테 정말 잘해주고, 선임들한테도 밉보이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군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예. 정말 막 궁금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자꾸 저 친구한테 막 뭐야, 신문하듯이 물어보는데,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제가 워낙 완벽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반박 불가한 거는 진짜 완벽했기 때문에 반박 불가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통신병이었어요. 1군 지사 통신병이었어? 아, 그래요? 얘기하지. 전화할 수도 있었는데. 아, 같은 시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거 탱크 잡아요. 사령 이거, 아, 두 개구나. 빼요. 오케이. 다크 딱딱. 이거는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프로토스의 부대를 얼마나 또 잘 지휘를 하느냐. 제가 또 분교제 1등 출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1등을 해서 이제 사단장 표창 뭐 대대장 표창 뭐 중대장 포상 휴가 다 받으면서 정말 풍요로운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프로토스의 분대 지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분대 지휘를 해야 좋은 분대장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군대에 계신 분이나 군대에 아직 안 가신 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생활을 하면은 1등 분대장이 될 수 있다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맨날 나갔다고? 인정합니다. 맨날 나가긴 했어요. 네. 자, 이 중요한 거는 군대 지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적당한 것만 깨고 빠지고 적당한 부대가 들어간다. 알맞는 위치에 알맞는 부대 편성, 이게 바로 분대장의 역할이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군대 가서 분대장 달면은 정말 잘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